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시장도 많은 업계도 힘들었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여행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행업계가 코로나 시국에 그 타격을 많이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5월에 슈퍼 골든위크까지 맞이하면서 여행업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의 연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올 한 해 빠른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많이 회복해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러한 점은 항공 노선에서 체크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1분기 항공 노선이 정상화되었다. 100%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2019년 비교를 해봤을 때 84%가량의 회복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100%, 2019년에 완전히 회복했다, 그때로 돌아갔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노선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행업의 대형주들을 좀 체크해보시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송출객이 74.5%, 66%가량을 회복을 하면서 역시나 또 100% 회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출국자뿐만 아니라 입국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특히나 여행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여행객, 여행업의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특히나 올해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도 이제는 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여행주의 전망 긍정 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요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과 같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개선 추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올해 하반기에는 여행업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정말 더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기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분기가 성수기로서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여행객 안에서 고급 패키지 상품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회복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여행 상품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증가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업을 좀 살펴봤는데 함께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도 최근에 성장률이 상당합니다. 이 4분기에도 실적이 개선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테이블 드롭액이 전년 대비 12%가량 상승했다. 파라다이스와 GKL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 카지노에는 중국 여행객, 특히나 VIP 여행객의 연관이 좀 큰데요. VIP 회복이 좀 되는 것은 중국 경기와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카지노는 조금 더 길게 살펴보시면서 중국 경기 회복 전망, 그리고 중국 VIP 고객들의 회복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